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돈 풀기가 기능하다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돈 풀기가 기능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돈 뿌리기인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안 된다. 이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문제점 및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화정책, 재정정책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Monetary Policy라고 그러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본원화폐 공급의 양이나 그 금리를 조절한 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재정정책, fiscal policy라고 그러죠. 재정정책이 뭐냐면요. 정부가, 중앙정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각각의 크기와 내역을 조절한 정책. 이게 재정정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이두 정책의 차이점이 뭘까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정책의 차이점. 자, 풀린 돈의 성격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통화정책은 풀리는 돈의 대종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통화정책의 성격이죠. 재정정책은 뭐냐면 풀리는 돈의 대부분이 갚을 필요가 없는 돈. 이런 정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이 돈풀때 그냥 공짜로 안 주죠.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에 빌려줍니다. 그죠? 은행들한테 빌려줍니다. 또 국채를 뭐 인수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국채를 갖고 있다고 치면은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 갚아줘야 되거든요. 국채 만기됐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때그 돈은 기본적으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갚아야 할 돈. 공짜 돈 아닙니다. 반대로 재정정책에서 풀린 돈은 어쨌거나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한다. 뭐 토목사업을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거는 뭐 대가성이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그 외에 그 어떤 뭐 긴급 지원을 한다거나 그 어려운 분들한테 그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짜죠. 공짜도 어차피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권을 남용해서 갚을 필요가 없는 공짜 돈을 함부로 뿌리는 것, 경제 해롭습니다. 이거는 당장에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의해서 국민 경제가 망가지는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진입시키는 단초, 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크게 해로운 겁니다. 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금 무차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죠. 이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재산 또는 소득 면에서 타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께 배분될 몫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게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명분도 이렇게도 붙였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왜못 미칠까요? 지금 설계된 바에 따르면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70% 빼놓고 중위권 소득 가신 분들한테까지도 100만 원,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이 한계 소비 상향 여러분 아시죠? 소득이 추가적으로 예컨대 100원이 들어왔을 때그 추가 100원 중 100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비를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그 비율이 한계 소비 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계 소비 상향은 저소득층은 높습니다. 저소득층은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족족 소비를 하게 돼 있고요. 고소득층은
돈에 여유가 있어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조금 더 터트려와도 뭐 원래 많았었는데 하고 이 돈, 새로 들어온 돈안 쓰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은 낮고 저소득층은 높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이 절실한 이 취약계층에 배분된 몫이 많아야 소비 진작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권 이상 가구에도 지원을 하죠. 이 부분은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소비가 위축된 게 예컨대 중위권 가구,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의 소득이 부족해서 지금 소비가 위축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위축된 측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된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는데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가 안 일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명분을 떠나가지고 설사 이 방법대로 진행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다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년도 예산 총액, 정부 예산의 총규모는 대략 512조 원입니다. 슈퍼 예산이죠. 급팽창된 슈퍼 예산입니다. 낭비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바로 이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중에서 낭비성 지출을 줄여갖고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원할 때 필요한 재원은 새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자가 확대되죠. 국가부채비율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아신 것처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를테면 경기도 대표적인 거죠.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에 의존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좀 그 여유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지자체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저방 정말로 재정 자립도가 뭐 10%, 20%, 30%밖에 안 되는 그런 지자체들도 앞다투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그 지자체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문제죠. 그렇죠? 다음,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자, 대상 선정 기준이 거의 정치공학적으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면도 많습니다. 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정부 지원분, 현재 발표된 거, 오늘 현재로 발표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건보료 기준 하위 70%는 당장의 소득이 줄어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건보료가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예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올해 지금 타격을 입었는데 예전 소득이 좀 넉넉했다 이런 분들은 하위 70%에 들지 않을 테니까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난을 입지 않는 계층이죠. 이런 공무원 같은 이런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이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이런 문제, 불합리하죠. 그리고 그 이 프로틀을 보십시오. 70%입니다. 다분히 4월 15일 총선을 의식한 숫자 같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전체 가구에게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격이면 꼭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70%, 우리 국민의 100%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무엇보다도 포퓰리즘 경제정책의 단초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공짜 돈을 뿌렸을 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짜로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위정자는 당연히 인기를 얻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인기를 얻어본 위정자는요, 이런 정치인들은 명분만 있으면, 아니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자,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리고 버프 뿌리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죠. 처음에 한번 처음 해봅니다. 이때는 조금 조심합니다. 해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 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자꾸 뿌리게 됩니다. 자, 원래 주었다 뺏기는 어렵죠. 이런 것처럼 재정지출도 한 번 늘어나게 되면요, 다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받는 측에서는요, 인지상정입니다. 한 번 받을 때는 고마워하죠. 두 번 받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 받을 때는 왜 이거밖에 안 좋아하고 불편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지상정 아닐까요? 인지상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주는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공짜 돈은 습관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번 습관을 들면, 한번 습관이 되면 투여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마약과도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마약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요. 자, 사실 마약은 받는 쪽만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짜돈은 주는 쪽도 같이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전후에 유명한 분들이죠. 이때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후안 페론입니다. 그 부인은 에비타로 유명한 에바 페론입니다. 이분들이 취해서 공짜돈 막 뿌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몰랐겠죠? 어쨌거나 공짜돈을 계속 뿌리려면 뭐가 불가피합니까? 재정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자꾸 나오면요, 국민 여러분, 세금 더 많이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어차피 세금만으로는 안 되죠.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요,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자, 계속 국채 발행했으니까 거기에 이자 부담도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하는 만큼 또 거기 보태서 더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또 물가를 상승시켜가지고요, 지출 규모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오죠?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됩니다. 국가부채는 과다해집니다. 국가부채 과다로 국가신용도가 추락해서 외환 위기도 발생합니다. 다음. 자, 이렇게 공짜 돈을 막 뿌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투자 효율이 높은 부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재정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죠. 여기 쓸 돈 있으면 공짜 돈 푸는 데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짜 돈에 취한 국민들은 애써 일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가 그랬고, 또 예전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게 됐죠.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국민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임금은 오르죠. 애써 일하려 하지 않고. 애써 일하려 하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 회사에 가서 일하세요. 그러려면 임금 더 줘야 되잖아요. 임금 올라갑니다. 결국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생산 활력이 저하됩니다. 수출은 부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초래되게 됩니다. 포퓰리즘 재정정책의 최종적인 귀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귀결점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 대한민국이 현재 베네수엘라처럼 전락하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망가집니다. 소득이 감소하고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중산층 붕괴하고 국민 다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물자 부족으로 배급제가 실시될 겁니다. 지금 같은 감염병 사태 때 의료시설과 물품 부족으로 사망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 한번 보십시오. 한때 산유 부국이었죠. 중남미의 부국이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차베스 대통령인가요? 그 다음에 마두로 대통령. 이 두 분의 대통령이 포퓰리즘 재정정책 그리고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계속 실시한 결과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만 하더라도요. 2018년도 한 해 동안의 그 인플레이션율이 13만 프로라고 합니다. 13만 퍼센트면 1300배인가요? 맞나요? 네, 1300배. 또 작년도 인플레이션이 1년 사이에 만 프로, 100, 물가가 100배 된 겁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300 곱하기 100 하면은 13만, 맞나요? 예, 13만 배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한 3천 몇백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신문에 보니까 450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탈출하는 분들 중에는 또,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탈출하면서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포퓰리즘 경제정책의 최종 귀결점은 이런 나라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찬성하십니까? 이런 나라로 가는 거 원하십니까? 이런 나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 댐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겨도 처음에 그 구멍으로는 물이 조금 나오지만 점점점 구멍이 넓어지고 나중엔 댐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동 단계에서 막아야 됩니다. 자,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명구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언불미. 믿을 신자죠? 말씀언 자. 안이불 자, 아름다울 미 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언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국민들 상대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실 아름다운 말을 못 드렸습니다. 저의 말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명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politician, politician 그러면은 중립적인 뜻으로는 정치인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왜 정상배 정치꾼 할때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 politician이 그런 의미로 쓰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말, 그러니까 정치꾼에 대응되는 말은 정치가죠. statesman이죠.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정치가다운 정치가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의문이 갑니다. 조르주 뽕피두 대통령, 예전에 드골 대통령 사후에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죠. 이분이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명구들입니다. 이번의 상황을 보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정파를 위해 나라 또는 자치단체의 돈, 결국 국민의 돈이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가 속한 정파의 성장,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의 돈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타격 입은 분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름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타격 입은 분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속담에 떡 건김에 제사 지낸다, 남의 떡을 잔치한다, 이런 그 속담이 있죠. 처음에 이런 명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떡 건김에 제사 지내고, 남의 떡으로, 국민의 돈으로 잔치하고, 정말 이러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을 감시하셔야 됩니다. 왜 타격 입은 분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타격 입지 않은 분들 전부 합쳐가지고 다 지원하겠다. 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겠다. 뭔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분들 떡 본김에 제사 지내고 남의 떡으로 잔치하려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차별적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대안을 그냥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대안은 실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하면 1인당 1천만 원도 내에서 선 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재원은 기존에 부풀려진 예산 있죠? 슈퍼 예산 512조 원 예산 중에서 불효 불급분을 전용해서 조달하자. 이게 그 기본 방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게 되면, 자, 지원 대상자는 실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실업이라든가 또 취업시간 단축, 급여 삭감, 매출 감소 같은 그런 사유로 소득이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일정 비율, 이를테면 20에서 30% 이상 감소한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은행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한도, 지원 한도가 되겠죠. 지원 한도도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이를테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좀 넉넉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게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을 할 때는 전자상품권, 이를테면은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별도로 특별히 증액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e쿠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전자 형태로 지급을 한 방법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품을 받기 어려운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실물상품권, 종이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 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 없이 일단 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를테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세무 신고 과정에서 소득 감소 사실 등 신청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후 정산인 거죠. 국세 징수 시스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하다가 시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행정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행정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하고 시간 두면서 사후에 국세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후 심사를 하고 잘못 나간 것들은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재원 조달 방법.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지양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경제가 더 나빠져가지고 더 많은 그 재원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그 낭비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은 지양돼야 됩니다. 어차피 금년도 512조 원 예산은 이른바 슈퍼 예산입니다. 뻥튀기 예산입니다. 불효불급분 많을 겁니다. 이런 불효불급분을 전형해가지고 조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재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50%, 하위 국민 50%에게 지급을 하자, 50% 가구에게 지급을 하자 하다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70%로 올라갔습니다. 70% 올라가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여당 측에서 50% 하지 말고 아예 100% 하자. 또 심지어는 이것을 반대해야 될 야당 측에서도 선거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1인당. 가구가 아니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이렇게 그 어느 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경기도의 지사로 계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한술 더 떠서 정말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아예 뭐 국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5조니 50조죠? 50조 예산을 투입하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게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 공짜 돈 100만 원을 기쁘게 받으시면 아마 내년에는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는 300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는 어쩌면 수천만 원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는 그 수천만 원의 가치는 어쩌면 지금의 10만 원에도 못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포퓰리즘 재정정책, 포퓰리즘 경제정책의 귀결점은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장에 100만 원 기쁘게 받으시면 나중에 잘못하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나라의 창래와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즉물탄계. 잘못을 범하였거든. 고친 것을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속히 중지를 모아서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꼭 저의 대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건 예시한 거고요. 제가 제시한 대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속히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씀 아시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 한번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사태로 재난을 입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번 재난을 취약계층으로서 이 재난을 입으신 분들,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생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 재원 중에 상당 부분을 전부 타격 입지 않은 분들한테 주고 타격 입은 저한테는 조금만 준다. 이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도 나고 서글퍼질 겁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십시다.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자본주의가 횡행하더라도 원래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으시잖아요. 또 양보와 배려, 어쩌면 DNA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양보와 배려의 미덕으로 타격을 입은 분들께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타격을 입은 분들이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되겠죠. 경제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타격을 입으신 분들 빨리 재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거듭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